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집주인이라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신고 관련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세 가지 정리해 드릴 텐데요. 쉬운 듯 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주의 깊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집주인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십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세월세 신고라든지 그리고 5월달만 되면 정말 우리 집주인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계약신고, 이게 대표적인데 이 신고 관련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세 가지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넣지 못했지만 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죠. 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신고했더니 세금은 무섭지 않은데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꼭 신고해야 되는 거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전월세 신고가 1년 유예가 됐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 5월 달에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전세월세 신고가 내년 5월 31일까지 또 유예가 됐죠. 사실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은 됐는데 이때부터 1년씩 계속해서 연장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이제 유예가 되는 건데 이거 유예됐는데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인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인데, 비과세란 말은 세금 낼 필요 없는데 아니 그럼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택임대사업자인데 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택의 전세나 월세 신고도 시군구청에 해야 하는 거냐, 시군구청은 그 일반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이겠죠. 자, 여기에 해야 하는 거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전월세 신고가 내년까지 1년 유예가 됐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이거 많이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 전세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죠. 네. 전세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누구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고,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을 신고하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전세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의미의 같은 신고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세월세 신고를 유예했으니까 뭐 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같은 의미의 신고인 줄 알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 유예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시는 분들은, 과세 대상인 분들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인데, 비과세란 말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금 낼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이게 비과세면 전세월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별개의 문제라고.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세월세를 또 신고하셔야 됩니다. 밑에 비교표가 나와 있죠. 자,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거죠.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고 그 주택이 국내에 있다면 여기서 월세를 얼마를 받든 그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전세월세 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은 됐지만 계속해서 1년씩 유예하고 있는. 자, 이거는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그때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넘고 그리고 신고 대상 지역에 속한다면 전세월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면서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월세 신고 대상은 되는 거니까 전세월세 신고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신고 대상 지역은 광역시의 군 그리고 경기도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지역, 그러면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군지역, 그 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죠. 여기는 군지역도 다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 그때는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가 됐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 유예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만 부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원칙은. 하지만 또 내년 이제 5월 달에 원칙대로 할지 아니면 그냥 그 유예한다는 의미를 과태료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원칙은 과태료만 유예시킨다는 것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그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입니다. 이건 글로 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자,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홍길동 씨가 거주주택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B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 C 이렇게 세 개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B, 자, 여기에서 올해 5월 20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든 갱신이든 그러면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됩니다. 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홍길동 씨가 임대주택 C가 있잖아요. 이 C는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주택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니까 전세월세 신고 대상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올해 5월 16일 날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 5억이네요. 그러면 신고 대상 지역이면서 보증금이 6천만 원 넘었으니까 이 임대주택 C의 임대차 계약도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 자, 이 부분은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있는 주민센터, 예. 여기에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나는 주택임대사업자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니까 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대주택의 계약 내용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주택은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 넣지 못한 네 번째 질문이 있죠. 원칙대로 소득을 신고했더니 소득세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건강보험료가 폭탄 맞았다. 특히 이제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보험료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꼭 저에게 물어보시죠. 이 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거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모를 텐데 굳이 내가 알아서 신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 소득을 밝힐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희들은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이 아닌 것들을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소득이 있고 주택임대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라면 꼭 소득세는 신고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결국엔 여러분의 선택이죠.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갈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나중에 걸렸을 때 이제 그 가산세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가산세도 이제 무신고 가산세하고 그리고 이제 납부지 않은 가산세 이제 하루씩 계속 추가되는 그 가산세가 붙습니다만 양도세와는 다르게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는 원래 그 소득세 본세가 아주 많지 않다면 납부지 않은 가산세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가산세 금액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굉장히 많다. 또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안 되게 느껴진다면 숨길 수는 있겠죠. 신고하지 않으시고. 하지만 걸리면 가산세가 나온다는 거 감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숨긴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전세월세 신고제가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오랫동안 숨기긴 힘들 거예요. 이 전세월세 신고가 시작이 되면 어쨌든 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어딘가에 다 데이터가 남는 거잖아요. 주민센터에. 그래서 세무서에서 만약에 주민센터 전화해가지고 1년 동안 취합된 데이터 좀 줘보세요 하고 데이터 받으면 알 거잖아요. 세무서가. 예, 내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그 소득을 숨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그 얼마만이라도 소득을 숨기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희는 항상 원칙을 말씀드리니까 신고하시라라고 하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하지만 나중에 걸리면 분명 가산세는 붙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릴 표는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세 가지 외에 또 이 일반 집주인의 전세월세 신고나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그리고 5월달에 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전 영상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찾아가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그 1세대 1주택 소득세 비과세 말씀드릴 때 내가 1년 동안 받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내가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과세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지 이거 판정할 때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표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건 역시 제가 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 링크 찾아가시면 이 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표를 제가 글로 써 표로 만들어 놓은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주 임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월세 받은 거 외에 전세만 받고 있는데 그 전세금에 대해서도 월세처럼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구나 라는 게 간주 임대료거든요.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